제가 목사님도 이제 논문을 이런 한국교회 갈등에 대해서 쓰신다 했는데, 제가 이민교회, 한국교회에 있을 때도 물론 갈등을 받지만 이민교회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게 한인교회가 갈등이, 제가 아는 교회는 거의 한 95% 이상이 다 싸우고 갈라진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안에 상처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선교 담당 사역도 했었는데, 그래서 선교지들을 여러 군데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선교사들 안에서도 그 갈등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귀국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선교사 갈등이더라고요. 목회자 갈등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 힘에 대한 힘으로 인한 갈등, 힘에 대한 싸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메노나이트 교단에 들어가 있어요. 메노나이트 처음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메노나이트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 아마 처음이신가요? 메노나이트가 그 소위 아나바티스트라는 그 한국에서는 옛날에 약간 좀 부정적으로 가르쳤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다들 그 많이들 좋아하고 계세요. 제가 메노나이트 교단에 이제 인벌브를 해서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그 보니까 여기는 갈등 전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왜 잘 돼 있냐면 거의 거의 50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거의 공동체 생활을 500년 동안 공동체들이 유지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맨날 싸웠겠죠. 매달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싸워야지 잘 싸울까, 어떻게 때려야지 안 아플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 갈등 전환, 같이 의견을 만들어가고 갈등이 있어도 어떻게 갈등이 이 전체 공동체에 큰 임팩트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됐다는 걸 이제 제가 배우게 됐고 알게 됐는데, 한국 교회의 이제 전체,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보니까 뭘 선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쪽에서 이 교단 메노나이트라는 한 작은 그룹이 전체 그리스도의 큰 몸 가운데 특별히 한국 교회에게 뭘 선물로 가장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게 이제 선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국 교회가 더 큽니다. 아나바티스 교회보다 저한테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까, 한국 교회는 어떤 갱신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이 더 많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나바티스 입장에서 선물을 생각해 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제 나름대로 어떤 확신이 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돈으로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돈 지원도, 그냥 교단이 돈이 많은 교단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역을 한다 해서 그래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너희 하나 이렇게 하는 교단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게 저희가 이 어떤 여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교단하고 연결도 되고, 또 교수님들, 이제 데이비드 럭스버거 교수님, 플러의 교수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알드윙 교수님, 사이칼로지 계신 그분도 두 분 다 메노나이트시거든요. 그분들이 아주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 또 월버트 쉔크 교수라고 여기 성경학부에 가르치신 교수님도 메노나이트신데, 그분은 제 멘토시고, 그래서 그냥 이분들이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포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뭐 경제적인 거는 뭐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써 이번이 다섯 번째 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네 번을 하게 됐고요. 이번이 다섯 번째 하게 되는데, 지난 작년에 있었던 네 번은 다 인트로덕터리 코스입니다. 다 그냥 기초 과정들이었었고요. 오늘 이제 하는 거는 우리가 어드밴스 클래스라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같이 프랙티스도 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가족 안에 있는 갈등으로 많이 포커스를 둘 겁니다. 그리고 6월 22일, 23일일 텐데요. 금요일, 토요일인데요. 혹시 제가 날짜 잘못 알고 있으면 시정해 주십시오. 그때는 이제 이런 가족에서 좀 더 확장해서 교회로 전체 넘어가서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실제로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할 건가, 그런 미디에이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집중해서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슈마가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 과정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작년에 그런 그 기초 과정 하지 않으시고요. 여기 처음 이런 거에 처음 접하시는 분 계시면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뭐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네. 아마 처음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어느 정도 처음에 기초를 잠깐 말씀을 아마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선 아마 저희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은 그쪽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쪽에 들으신 분들이 기초 과정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프랙티스하는 쪽으로 거기에 초점을 둬서 저희가 한번 다루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강사의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이 박사님 Ron Hammer 박사님이신데요. 플러에서 이 목계 상담하고 박사를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박사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턴 메노나이트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여기도 메노나이트세요. 이스턴 메노나이트 유니버시티라고 동부의 버지니아에 있는데 그 학교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그 작년에 노벨 평화상 받은 여자 세 분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분이 그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턴 메노나이트 유니버시티가 여름에 또 썸머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그 이런 평화, 갈등 중재, 뭐 그다음 회복적 정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잘 그러니까 트라우마 힐링 같은 것도요 아주 잘 가르치고 유명한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과정들을 같이 가르치시던 그런 분이시고요.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 초점으로 여기 오셔서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해피 패밀리 it's called Family Saver. Family Saver. Family Saver Center. Family Saver Center라는 그 한국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가정 사역 쪽에 지금 돕고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아시고 한국말은 못하셔도 한국 문화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교회 한국 교회 갈등 중재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우리 Ron Hammer 박사님 어서 나와 계시지만 우리 박수로 좀 환영했습니다. Okay, I want to make sure that I read from the start. This is a tense time in Korea. In Korea? Yes. Tense time. Tense time. 네, 이제 아마 열 번째 지금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I feel somewhat humble to come and talk to you about conflict resolution in the midst of what's happening there right now.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갈등 있잖아요. 그 국가 간의 북한과 남한의 갈등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갈등 해결 혹은 갈등 전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같이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The Mennonites' involvement with conflict transformation, conflict reconciliation comes from a deep fundamental belief in peace. 예, 메노나이트들이 갈등 전환이나 갈등 해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거에는 그 어떤 그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평화에 대한 간절한 그런 소망, 기대이기 때문에. That non-violence is the only real solution. 그 비폭력 이것만이 그 분명하게 그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결이라고 해결 방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So I'd like to start just by praying for peace. 네, 제가 이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그 세미나 시작했습니다. God, as we come together today, we remember all that's happening in Korea.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And that most of all, we pray that there will be no violence. 저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어떤 그런 폭력적인 그런 군사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That somehow the peace that has lasted for decades can remain.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저희들의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의 평화에 대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And even more, this conflictual time could be a place that maybe would transform to something more lasting and unifying there. 예, 그런
특별히 이런 이런 갈등의 상황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And then in some small way what we're doing here today could begin to reflect a different way that could go all the way back to Korea.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작은 그런 스텝을 밟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우리 삶을 변화시킨 반성적인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다시금 한국에까지 그런 어떤 이 갈등을 해결해가는 갈등을 전환해가는 것이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With humility we beseech you, O God. 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드립니다. Amen.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o, we're going to talk today about a little bit of a shift in looking at more of a systemic understanding of conflict as opposed to a one-on-one understanding of conflict.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일대일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보다도 이 갈등 자체가 굉장히 구조적이라는 것, 하나의 체계라는 것, 그것을 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So when we think about conflict, most of the time we think about disagreement or misunderstanding or lack of one person feeling a lack of justice. 네,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갈등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동의가 일어나지 않든지. 아니면은 오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하죠. But I think that when we want to talk about conflict, we want to talk about an impasse that comes between two people or between two groups or between two countries that neither party is willing to work towards a solution. 그럼 우리가 어쨌든 갈등을 생각할 때는 이 두 그룹이 부딪히겠죠. 두 사람이든지 두 그룹이 부딪히든지 아니면 두 국가가 부딪히면서 어느 그룹이든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을 때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They have come to a point where there is no more discussion. There is no more creativity. There is no more attempt to resolve it. 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어떤 그 대화를 지속하려는 그런 노력이 이제 전혀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고요. 거기서 어떤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머무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As long as there is conversation that tries to understand the other, as long as there is a willingness to take a look at oneself, as long as the dialogue remains respectful and open, then people can disagree, people can have different opinions, people can do all kinds of things without conflict. 그 우리가 만약에 you mean the both sides or just either one? Either one. Either one. 어느 한 그 두 그룹 중에 어느 한 그룹이나 한 사람이나 한 국가건 끝까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든지 끝까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든지 그런 어떤 노력들이 계속해서 한 그룹에서만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그런 동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또 어떤 이런 어려운 그런 어떤 부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갈등이라고 부르진 않나요? 그때는 그 해결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는 거죠. So we must remember that conflict starts internally.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갈등은 항상 이 내면에서 시작합니다. I can no longer see myself connecting with that person. So internally, I am in conflict. Yeah. I don't see a way out. Good. Can you say that? Okay. Internally, uh-huh. conflict starts internally mm-hmm. within ourselves of saying that I'm in internal conflict because I can't see a way out of this. Mm-hmm. 그러니까 이 갈등은 자기 내면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항상 자기 이 안에서의 문제라고 보셔. 이거 이 바깥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기 안에서 내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Right. So when I'm trying to give a little introduction here, so we must begin there with conflict resolution. We must begin with the internal conflict that's going on. 이 안에 있는 것, 이 내적인 것, 거기서부터 항상 갈등의 그 해결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Because until then, we bring a closed person to the table to talk. 예, 그렇게 해야 할 때만 우리가 그 같이 그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그 테이블에 그 나올 수가 있게 된다. There must be the desire to there must be a resolution within the person that they want to resolv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arties. Without that resolution, without the person coming ready to resolve a conflict, then it is very difficult to bring any movement at all. 그 사람들이 그 갈등을 해결하고 싶고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로 갈등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And some of the things that get in the way that produce that internal conflict are pride. I am too proud. I cannot see myself in any other way but superior. So that we don't necessarily see that as an internal conflict, but it is. It's a conflict that comes from insecurity.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자기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바깥을 볼 수 없는 이 너무 그 자기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갈등이라고 꼭 말해야 되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어떤 그 자기 사실을 볼 수 없게 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런 교만 같은 경우는 그 불안함, 자기 안에 있는 존재 불안함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 테이블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So if one feels secure in oneself, then the situation doesn't demand that they come from a proud position. It doesn't demand it. When one doesn't feel so good about oneself, one tends to use power, tends to use that pride as a powerful tool. 그래서 이게 교만이 있을 때에는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은 이제 앞에 그 테이블 앞에 나와서 오히려 그 부분을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 That kind of closed space only produces a reaction in the other party. More. That kind of closure only produces a reaction in the other party, and then they are either that reaction also in and of itself comes from an internal conflict from the other party. So when you have two parties who are internally conflicted, they can't come to themselves a resolution internally where they can see an end to this problem without utterly destroying the other. Then that's what produces a conflict. 그래서 이 안에 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나와서 그 할 경우에 그런 그 두 그룹 안에 있는 갈등들을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 거의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요. 이 안에 있는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내적인 그런 갈등들을 먼저 해결해 가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And so I'm going to take that basic understanding of this beginning of conflict, and then we'll talk more about what moves conflict along. But I want to start with that place and say that none of us come from a purely independent place. 그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원하는데 그 이런 그 갈등의 어떤 그 출발점 거기서부터 We all come from a family. 그래서, we all come 네. from a culture. 네. We 이, all come from some kind of system. 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거 우리가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갈등이라는 게 어떤 한 온전히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가족과 문화와 뭐 이런 그 더 보다 큰 그 그룹 안에서 한 개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한 나 혼자 이 갈등이라는 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문화 속하고 문화하고 또 그룹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And without taking that into consideration, then the internal conflict is very difficult to resolve. 만약에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그 큰 그림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에 있는 그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We end up trying to resolve conflicts with our parents with our adversary here. Okay, keep going. We end up trying to save our face and our family by creating the conflict with someone else. 그래서 이 가족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또 어떤 이 가족 안에서의 그런 관계 그 뭐 체면을 찾는 그런 것들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I'm going to tell a little story about baseball. 제가 야구 경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How many of you know how to play baseball? Know about baseball? Good. 예, 야구 경기 Not very many. This story is perfect for you then. Last night in the Los Angeles Dodgers were playing the San Diego Padres. 어저께 저녁에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라는 야구 프로 그 야구팀이 있죠. 거기가 샌디에고에 있는 파드레, 샌디에고 파드레 그 팀하고 같이 야구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A pitcher for the San Diego Padres throws a pitch and it goes over the head of one of the Dodger batters. He has to get out of the way. 그 샌디에고 파드레 그 팀의 그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요. 다저스 그 타자 머리 위로 볼이 지나간 거예요. Okay. The next inning or the next inning the Dodger pitcher throws a pitch and it hits one of the Padres in the shoulder. 그런데 그 바로 다음 회에 다저스의 그 피처가 그 투수가 볼을 던졌는데 그 파드레 타자의 몸에 맞게 됐어요. The Padres player charges the pitcher and tackles him. 그리고 이 파드레의 타자가 그 투수한테 달려가서 넘어뜨렸죠. And there's a big then both teams come out. Both teams are fighting. 그 선수들이 막 달려 나왔습니다. 그 people getting thrown out of the ball game. So, I guess I'm asking you what was the conflict?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뭐가 거기서 갈등이었을까요? If you're just looking at this, don't understand baseball at all. What's the conflict? 여러분들 그 야구 경기를 이해 못 하시더라도 거기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개인의 갈등. They either asking, are you talking about the personal conflict or is this group conflict? I don't care. You tell me. What's the conflict?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죠? 볼이 위로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하고 볼을 던졌는데 몸에 맞췄어요. Okay, don't, please tell me. The first time, maybe the guy was not winning. Uh-huh. But the second time was on yes. purpose. Yes. That's certainly how the Dodgers felt. 이거 볼을 처음에 위로 던져 yes. 공이 날아가는 거는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yes. 그 다음에 던진 거는 그 어떤 복수하는 right. 거기에 대한 반응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오케이. Okay. 그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우리 편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 편의 투수가 나왔을 때는 똑같이 그렇게 보응하는 것이 네. 제가 아는 거는 그 팀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야구 안에서의 어떤 문화 아니면 팀워크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배운 거라. It's kind of tradition that retaliation is for is the team. So you do understand baseball a little bit. That there is some tradition involved in here that 네. creates the conflict. 그게 야구 경기 전통이라고 그러네요. Okay. 누가 그 상대방이 만약 우리 팀한테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한번 해줘야지 팀워크 산다는. 왜냐하면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다. Not only baseball games, other. Oh sure. Sports. We could be talking about a lot of things. We could be talking about church committee meetings.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얘기했었는데 교회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할 수 있고요. 당연히도. Anybody else have an idea? 뭐, 그 배경에 승부욕 이기고자 하는 상대를 Some kind of desire to win at all, or you know, press the Okay, the so a bigger desire to win at all costs.
Okay? I can tell you that that's a very logical and rational one looking at, but it had nothing to do with it.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이성적인 그런 논리적 그런 추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그게 꼭 승리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니까. Okay. You really have to understand baseball to get where the conflict actually occurred. 예, 여러분들 그 베이스볼 야구 경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컨플릭이 정말 이 갈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해하시기 위해서. That kind of retaliation happens all the time and there's no big fight. There's nothing. You know, people pitchers get away and they miss and nobody retaliates. But this was the place in the game, the point in the game that if you don't understand baseball, you would never get, is that it would have been totally for the Dodgers pitcher to hit the Padres player, the second pitch that hit a player. It would have been the worst thing they could do to win the game. The worst thing that they could do to win the game. So the conflict occurred when the Padres player who got hit had an internal conflict because this pitcher had hit this Padres player before. Wow. 4 years before. Oh. So now there's a bigger issue going on here. 그 안에 그 어떤 아까 그 제가 처음 이 나중 얘기가 너무 깜짝 놀라서 뒤 앞에 얘기를 그 아까 그 볼을 던져서 이제 맞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보복하고 이러는 관계 있잖아요. 그 팀이 그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다가 이제 볼 맞고 지면은 더 안 좋았겠죠. 그런데 여기 더 큰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4년 전에 그 투수한테 그 타자가 볼을 맞은 적이 있대요. It was also the sixth pitch the Dodgers pitcher had thrown to him. So if he was going to hit him purposely, he would have done it five pitches ago. That's the way it happens. It's never, you know. What do you mean? 여섯 번째 볼을 던졌는데 여섯 번째 볼에 맞았다는 거죠. Right? It was at that at bat, it was the sixth pitch that the Dodgers pitcher had thrown with that batter at bat. And he didn't hit him on any of the other five, but he did hit him on the sixth one. Okay. If he was going to hit him, he would have hit him with the first.